안녕하세요, 차오입니다. 오늘은 볼륨 컬러를 이용해서요 엘리자벳 펌 스타일을 연출해 보려고 해요. 그것에 앞서서 오늘 저의 제자이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오와르드 도산점 김우리 실장님이 이렇게 모델로 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 모델이 펑크를 냈는데 이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이렇게 바로 와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온오프 버튼이 있고요, 로우, 미디움, 하이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좌우로 돌아가고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볼륨놀이 빠져나옵니다. 우선 이 센터 부분, 이 앞머리 있는 부분이죠, 여기는 꺼지면 절대 안 되는 부위예요. 이마부터 아름다운 선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스릴 건데,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거, 고데기를 사용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빗질을 해주세요.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빗질을 해주시면 모발과 두피에도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무엇보다도 또 이렇게 아이론기를 사용할 때 엉키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정말 이쁘신 분이지만 더 이쁘게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앞머리 부분을, 이 부분을 떠서 한번 빗질을 가볍게 해주시고요. 네, 해주신 상태에서 자, 말아볼게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말리죠? 여기 또 속머리도 있네요. 속머리도 가볍게 넣어서 이렇게 말아볼게요. 말고, 그리고 여기 탈착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렇게 자연으로 방치해주시고, 그럼 바로 아이론이 나와요. 이렇게 동 상태에서요, 이렇게 바로 볼륨 브러쉬를 장착을 할게요. 이렇게 장착할 때 항상 조심해서 장착해 주시고요. 엘리자벳 펌 스타일 같은 경우는 컬이 탄력 S컬이 아니라 볼륨은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지만 약간 라인만, 흐름만 지는 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펌한 느낌보다는 드라이로 만든 듯한 컬이에요. 그래서 지금 볼륨 브러쉬로 라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머리를 듬뿍 잡고 빗질한 모발 상태에서 밑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그러면 볼륨 있는 아주 느낌만 지는 그런 컬링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보이시죠? 밑으로 부드럽게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데기의 컬이 아니라 미용실에서 만났던 아주 굵직하지만 느낌이 지는 이런 볼륨 컬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남은 머리도 한번 쓱쓱 빼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빼면서 반대쪽까지 안성을 했고요. 만약에 머리가 너무 힘이 좋은 분이시면 이렇게 아이론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이론도 롤링이 되니까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아까 장착했던 볼륨 롤을 빼보도록 할게요. 자, 맨 마지막에 안쪽은 만지지 말아주시고 겉표면만 만져주세요. 이렇게. 어우, 네, 어우, 굉장히 만족스러운, 네, 굉장히 볼륨이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쓱, 네, 그러면 우리 그 영화 속 여배우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클래식하면서도 볼륨감 넘치는 이런 라인도 만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죠? 네, 드라이로 하기 힘든 라인인데 이런 라인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우리 실장님 정말 감사드려요. 네.